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제 그 보내주신 거는 그 메일 잘 받았고요. 예. 예, 교수님께 이제 전달을 드려서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점검이 다 됐어요. 아,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상담 잘 받으시고 또 지금 그 상담하시는 그 내용이 다 공개가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공개하실 수 있는 내용 이제 위주로 그렇게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보내주신 글은 제가 잘 읽어봤거든요. 네. 예. 그거 보니까 질문을 이제 해놓으셨던데, 다들 답변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 예. 질문이더라고요. 그 아드님에 대해서, 아드님이 지금 올해 만 29세, 이고 지금 직장에 현재 다니고 있는 중이고 조울증 발병한 지 4년이 되었고 4년 전에 처음 발병했었고 한몇달 전에 재발해서 지금 단약을 했다가 재발했네요. 발병 4년 전에 발병하고 2년 6개월간 약을 잘 먹고 있다가 이후로 단약을 했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또 여자친구하고 헤어지고 하면서 재발을 해서 다시 약 복용하기 시작했고 또 재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또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현재 한두 달째 잘 다니고 있다 정도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부모님께서 애가 또 이후에 또 재발할까봐 너무 두렵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질의 해놓고 쭉 써놓으셨는데 제가 좀 아버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일단 읽어볼게요. 첫 번째,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부모의 올바른 생각 및 대처법은 어떤 거냐? 참 이것도 쉽게 답하기 쉬운 부분은 아니죠. 아무튼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걸 저한테 물어보셨고 두 번째, 당사자에게 대인관계, 조울증 관련 등 도움될 만한 정보 제공, 괄호하고 유튜브 영상, 책등 괄호 닫고, 정보 제공은 도움이 되는지 여부 및 적절한 방법은 뭐냐 물어오셨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좀 자신의 대인관계라든지 자신의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나 책 같은 걸좀 봤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것 네. 권해도 되느냐 그거를 물어보셨고 세 번째 당사자가 현재 약 복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고 병의식이 정확하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어보셨고 그다음 네 번째 당사자가 전 여친과의 악연 괄호하고 안 좋게 헤어지고 전 여친의 SNS 악플로 인한 사귀던 여친과 헤어지게 됨으로 불안해하고 재발될까 두려워함. 그리고 오래된 친구하고도 다투고 지금은 차단하고 지내는데 친구한테서 복수하겠다는 과로하고 피해 보상, 복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재발 직후에 호소했다 하는데 이때 부모로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지 될지 이런 거를 물어오셨네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물어오셨는데 사실 뭐다 답변하기가 쉽거나 만만한 질문은 아니네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고민이 참 많으셨겠다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내주신 글을 쭉 읽어봤는데 부모님께서 네. 편하게 그냥 뭐든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질의로 적어주신 부분도 중간에 뭐 이야기하다가 답변할 시점이 되면 제가 답변 드리고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편안하게. 네, 하여튼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그동안에 아들이
이제 병에 이제 그 걸려서 네. 이래저래 이제 정보들을 이제 찾다가 이제 박사님 유튜브를 접하게 돼서 여러 가지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와닿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러셨네. 평상시에 또 생각했던 것보다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있고 또 그러셨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제 유튜브를 언제부터 보기 시작하셨나요? 한몇 개월 정도 됐어요. 한몇 개월 정도? 재발하고 나서 좀더 그냥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셨네요. 그래서 그래, 제 유튜브를 보시고 혹시 뭐 특히 도움이 되었다면 제 유튜브가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을까요? 이제 내용 중에 일단 이제 아들의 이제 그좀 마음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병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 그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도움이 된 거죠. 그러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외출을 하면 이제 외박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 술, 담배를 좋아해서, 뭐 담배야 이제 뭐 그렇지만, 술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발병이 된 이후에도, 재발 이후에도 며칠 정도만 집에서 좀 안정을 취하고, 약 먹고, 괜찮아지니까, 바로 또 이제 친구들 또 나가서, 또 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또 주말에는 외박. 근데 이런, 이제 그 생활 패턴이 반복되니까 너무 이제 불안해서 재발될까 불안해서 좀 신경 쓰고 또 늦게 들어오면 또 이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자로 계속 들어오기를 독려하고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마찰이 또 이제 생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우리 재훈 소장님, 부소장님하고 한번 면담을 했었거든요. 그 분이 말씀해 주신 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당사자하고 사이가 멀어질 뿐 도움이 안 된다. 그거대로 일단 놔두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해서 좀 서로가, 이제 당사자도 좀 늦게 들어와도 뭐 이런저런 잔소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조금 서로 간의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뭐 답답하죠. 좀 건강을 생각해서 좀 외박도 좀 하지 말고 좀 일찍 들어와서 좀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 되는데 지금 또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직장에서도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와서 좀 쉬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재충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항상 불안하고 그런 마음은 계속 지속되는 거죠. 그러네요. 아드님이 지금 직장, 다니는 직장은 어떤 직장인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지금은
물류 창고에서 이제 그 출하, 입출하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입출하 관리 아니면 직접 그 뭐죠? 노동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직인가요? 관리직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입출고 관리하면서 이제 그 지게차라든가 그다음에 물품 반출하면서 직접 원문을 써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도 많죠. 지금은 아마 그 신입으로 들어가서 대부분 몸 쓰는 일을 좀 많이 할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알고 보면. 이전에 했던 일도 그런 쪽 일인가요? 예. 옛날에는 원래 이제 전공이 전자 전기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반도체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어요. 그랬네요. 네, 근데 반도체 지금 회사에 몇년 다녔었죠? 군대 갔다 오고 졸업을 하고 한 5, 6개월 정도 다니다가 5개월 정도 다니다가 2000년도 4월 달에 이제 발령을 한 거예요. 5, 6개월 다니다가 5년 이전에 그렇죠. 예, 군대 제가 그 메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군대에서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 상사한테 좀 모질게 좀 당하고 그다음에 동료들하고도 이제 어떤 서로 이제 생각이 틀리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상사한테도 좀뭐 구타는 아니지만 이제 말로써 이런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해서 그때도 이제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소홀소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외박을 나오면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도 받고 뇌 촬영도 하고 뭐 이랬는데 큰 이제 뭐 다른 별다른 이상은 없어서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거는 뭐 해결되지 않은 문제고 지금도 그 머리에 뭐가 끈 것처럼 뭐가 지금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항상 그런 이물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래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좀 그러네요. 군에서 했던 스트레스 받아서 당시에는 두통이 있었고, 이후로 늘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은 이물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네요. 그런 불편함.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이제 호소를 안 하는데 아마도 그래도 조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리고 또 보내주신 글에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호흡 증상이 있었다고 주셨네요. 고3 때인데요. 체육고사가 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이제 그 반장,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반장을 하면서 사람들께 리드하고 학생들 같이. 자기가 이제 체육교사, 지망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제가 리더를 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뜻대로 뭔가, 수능을 봐야 되는데 시험도 그 점수도 잘안 나오고, 노력한 만큼 어떤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호흡증이 이제 발현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병원에도 좀 다니고 그랬었는데, 뭐, 그때는 심장내과 가가지고, 또, 심장 쪽에 또 검사도 하고, 그런데 뭐 이상은 없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겠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겼죠.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장 과정에서 보자면
그 글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글에서 놓으신 게 보면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방학 때부터 친구들하고 많이 사귀고 하면서 성격이 외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좀 방황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고등학교 생활을 잘 지냈네요. 반장하고. 그랬는데 고3 때에 과호흡 증상으로 과호흡 증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어떤 증상을 보였었나요? 호흡이 잘안 되는 거죠. 호흡이 잘안 돼서 네, 호흡이 숨쉬기 잘안 되고, 숨쉬기 힘들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도 이제 가니까, 병원에서는 과호흡 증상,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하게 되면 이런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간단한 조치로, 봉지. 비닐봉지를 입에다가, 자기 숨을 내쉬어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들이마시는 이제 방법으로, 좀 긴급조치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어떤 약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조치로 조금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때그때 그때 이제. 비닐봉지 쓰던가요? 아니면 종이봉지 쓰던가요? 봉지는? 비닐봉지로 썼을 겁니다, 비닐봉지로 썼었나요? 그때. 그랬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과호흡이 있을 때마다 호흡하기 힘들 때마다 비닐봉지에 대고 이렇게 이제 숨을 쉬게 하니까 본인이 이제 숨을 좀 편안하게 쉬고 그렇게 해서 긴급조치. 응급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넘어갔네요. 넘어갔고 그 다음에 군대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두통이 생겨서 이물감, 머리에 이물감을 호소했고 그랬는데 어찌됐건 대학 전자전기학과로 해서 대학을 잘 졸업했고 반도체 회사에 취직해서 한 5, 6개월을 다녔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 발병한 거잖아요. 발병인데 처음 발병할 때 모습이 보내주신 글에 보면 주요 증세에서 극도로 예민함, 말이 많아짐, 대화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맥락 연결이 안 됨, 환시, 무서운 사람이 쫓아옴, 환시 및 망상과라고 우월감, 하고 싶은 일들을 열거함, 뭐, 요런 모습을 써주셨는데, 이때 처음 발병할 때 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땠나요? 발병하기 며칠 전서부터 좀 저희가 보기에는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돼서 친구들하고 만나고 이제 들어오면서 시내에서 이제 저희 집까지 들어오는데 뭐한 20, 30분 걸리는데 계속 이제 통화를 하고 집에 와서도 계속 이런저런 이제 통화들을 하고 근데 이제 발병하기 이틀 전인가요? 생일이었었거든요.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날 케이크를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눈물을 흘리고 막 이제 울기 시작해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아빠가 옛날에 좀 여러 가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하더라고. 왜 그랬냐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과호흡 이렇게 됐을 때 뒤에서 쳐다만 보고 있고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와가지고 보호를 한다거나 이제 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안 보였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랬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이야기 좀 하고 중학교 때 이제 조금 어긋나고 친구들하고 이제 다니면서 밤늦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찜질방에 와서 그냥 또 에바 가고 막 들어오고 또 어린아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꾸지람도 하고 그다음에 꿀밤도 이렇게 때리고 또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가 되고 억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왜 그랬느냐 그렇게 이제 듣고 따지고 막 그게 이제 처음이었죠. 그날. 내가 왜 지금껏 이런 이야기를 왜안 했는지 아냐. 그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랬던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깜짝 놀랐는데 제가 이제 대응을 이제 다 받아준 거죠. 받아주고 그랬냐 그렇게 힘들었냐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무지하고 잘 몰라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답답해서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 이렇게 이제 안 산다.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고 옆에 있는 여동생한테도 이제 가르치는 거죠. 너도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해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은 뭐큰 무리 없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 다음날 회사에서 계속 이제 사실은 이그 대인 관계, 동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좀안 좋았던 걸로 제가 돼요. 중간중간에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불안불안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겹치고, 그다음에 여자친구하고도 사귀면서 또 그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거의 헤어질 단계, 거의 헤어졌다고 봐야죠.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받고 있는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생일 날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 다다음날 친구하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술 한잔도 뭐 한두 잔도 안 먹었는데 바로 이제 저희 딸내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가 이상하다. 그래서 빨리 좀 와달라. 내가 어떻게 좀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딸이 이제 그 현장을 간 거죠. 현장을 갔는데 친구하고 딸은 뒤에서 쫓아오고 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막 가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당일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뒤에서 누가 쫓아와. 저희 딸하고 이제 아들을 좀 적으로 이렇게 본것 같아요. 안 좋은 어떤 사람이 쫓아오는 것 눈빛에도 막 눈빛이 이렇게 나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아, 그럼 다음에, 통화를 하자.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또 얼른 집에 가라. 그렇게 하고 이제 딸한테 전화했더니, 아빠 이제 해결하고 그러면서 딸내미도 이제 불안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이제 집에까지 온 거죠. 집에 와서 이제 그런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가 이제 와가지고 저는 이제 늦게 왔지만 딸하고 이제 애엄마하고 좀 이렇게 안정도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좀 안정이 됐는데 그냥 설득해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는 여친한테 가야 된다고 막 이제 해서 결국에는 진료를 못하고 다시 집에 왔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예.
설득을 해서 그 다음날 병원에 이제 같이 갔죠. 그러셨네. 네. 아버님께 그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마음이 울컥하셨던 모양이에요. 예, 조금, 예, 괜찮습니다. 그러셨네요. 그때 마음이 엄청 무너지셨던가 봐요. 네, 그렇죠. 뭐, 처음 겪는 일이고, 전혀 이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되니까, 뭐, 거의 뭐 멘붕이 왔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빨리 병원을 데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러셨네요. 그리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이게 들어주고 이제 뭐라고 이렇게 했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죠. 아버님께서 그런 하던 경우에 초기에 그 맞아요. 무렵에 첫 발병했을 때 아무것도 배운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지만 처음에 대응을 상당히 잘하셨네요. 아드님이 뭐라 뭐라고 하면 아무리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러냐 그러냐 하고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셨네요. 상당히 대응을 잘하셨네요, 당시에. 예, 저는 뭐그뭐 의식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어떤 상식이 있고 그 어떤 병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이제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보면은 처음에는 모르시니까 애를 막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고 네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막 바꿔주려고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 예. 아버님께서는 어찌됐건 이야기 잘 들어주고, 그래, 네가 그랬었구나 하고, 그냥 이야기 들어주고, 그리고 다음날 돼서 이제 병원에 가자 설득해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셨네요. 예. 그러셨네요. 뭐 처음에는 이제 안 가려고 그랬죠. 그렇죠. 안 가려고 그러고, 내가 왜 병원에 가냐. 그리고 아침에는 조금 안정이 되니까. 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뭐, 설득이 그래도 돼서, 예, 근데 참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조울증으로 진단받고 외래 통원하면서 약을 받아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2년 6개월간 쭉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먹으면서 다시 재취업한 건 언제 재취업했나요? 이제 취업이라기보다는, 한 3, 4개월 정도는 거의 집에서, 있었고요. 그 뒤로는 친구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그 알바를 다녔어요. 취업이라기보다는 정규 취업이 아니라 이제 알바. 아르바이트를 이제 다녔는데, 대학하기 전까지 뭐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으면 두세 번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알바를 다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를 전공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그 업종으로 계속 취업을 이렇게 이제 그 이력서는 내고 중간중간에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들어가, 그 회사로도 들어갔었는데, 여러 번, 거의 뭐, 6번 정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제 환경이 안 좋다. 그다음에, 심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요런 어떤, 뭐, 이유들, 뭐, 또 다른 이제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튼, 좀 적응이 안된 거죠. 그러네요. 쉽게 이제 적응을, 못하고, 그냥, 그런 이제,
나가고 들어오기를 반복해서. 그러네요. 예. 그러다가 이제 단역하고 나서, 5개월, 한 7, 8개월 정도를 구치 계약직으로 이제 그 업종을 바꾼 거죠. 자기한테 이제 반도체 쪽을 하는 것 같다. 환경도 그렇고, 작업 환경도 자기한테 안 맞고, 그래서 그 업종을 바꾸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류 창고 또 이제 다니면서 한 그쪽의 경험들을 이제 쌓이니까 5, 6개월 정도 이제 그 계약직으로 해서 한 곳에 가장 많이 다닌 게한 6개월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 그랬네요. 이후로 이제 예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위해서 또 이제 이력서도 내고 하면서 이번에 들어간 게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간 거죠. 아이고, 잘 됐네요. 예. 잘 됐네요. 그래도 본인이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좀 길게 한 5, 6개월 또는 한 7, 8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재발을 했는데 그래도 그 전에보다는 좀 길게 일하고 했는 거 보면은 반도체 회사들 쪽보다는 오히려 본인 적성에 물류 창고 쪽 일이 더잘 맞는 모양이네요. 어떤가요? 예, 그렇게 보이기는 해요, 지금. 본인 스스로도 더 만족해 하나요? 일단, 물류 쪽하고 이제 지게차 운전을 또 같이 하거든요. 지게차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게차 운전도 같이 하는데, 지게차 운전 자체가 참 재밌다고, 그런 이야기들은 하더라고요. 계속 운전이 재밌다. 예. 그러거나 좀. 조금, 조금 이제 기능을 익히면서, 조금 처음에 이제 안 되던 게 자꾸 이제 기능을 익히면서 잘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뿌듯함도 있고 하여튼 그 일은 뭐 예전에 그 반도체 쪽에서 다니던 때보다는 일은 그래도 좀 적응을 좀 하는 것 그러네.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도 새롭게 들어간 이제 회사가 좀 작업 환경이 좀안 좋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안 갖춰져 있다. 너무 열악하다. 이런 것도 뭐, 토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고민이고, 또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본인 말대로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또, 다른 팀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만 일을 다 주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좀 다른 데를 좀 이직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처음에 신입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허드렛 일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막, 밀어버리고, 또 일을 또, 많이 시키는 것처럼 본인은 또 이제 인지를 하고, 사실은 그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인지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견디다 보면, 이제 신입에서 좀 벗어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겠다. 그런 불만들이.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한데, 근데 계속 이제 그렇게만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본인한테 또 스트레스를 너무 또 이렇게 주는 것 같아서, 또, 예, 그런 이야기는 또 이렇게 길게 얘기를 못하고, 다음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라고 이제 하고, 어제는 그냥 취침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보면, 길게 또 일을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또 걱정은 돼요. 네, 그렇게 본인.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지가 그 불만스럽다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거를 굳이 설득하려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그러냐, 그러냐 하고 잘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지금, 예, 설득해봐야. 박사님, 예, 지금 유튜브 영상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저도 익히고 배우는 거죠. 그래, 제가 궁금한 것또 하나는, 그래, 요번에,
몇달 전에 발병할 때 그때의 모습은 어땠나요? 그때는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는 좀 좋았죠. 그때보다는 조금 좋았는데, 제가 좀 늦게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밤늦게 좀 들어왔는데, 제가 좀 소리가 조금 이렇게 울리면서 좀 큰데, 소리 좀 줄여달라. 좀 예민해져 있더라고요. 소리 좀 줄여달라.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상을 좀 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좀 다정다감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눈에서 뭐가 이렇게 보이는지 자꾸 손을 가리더라고요, 눈을. 그러면서 좀 고개를 숙이고,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제 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 얼굴에 조금 그 눈빛이 좀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보인다거나 이런 감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숙이는 것 같아요. 숙이고 눈을 가리고. 그러면서 이제 잠이 들었는데 한 시간 후인가요? 다시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힘든가 봐요, 더. 그래서 좀 약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예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약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응급할 때좀 이제 먹이려고 갖고 있었던 거 있었는데, 그거를 먹였어요. 지금 이제 힘드니까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먹고 나서 이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 자기도 이제 딱 느꼈는지, 아빠, 한95% 이상 좋아진 것 같아. 그러면서, 안 가도 될것 같은데, 병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 지금도 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좋아진 거니까, 지금, 다시 가서, 상태를 다시, 보고, 그리고 의사 말씀 좀 따라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설득해서 이제, 했죠.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처음에 발견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상태는 좀 많이 괜찮았다. 비교하면은 그렇게. 아드님은 처음 발병할 때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그 발병했을 때 아버님께 그새 자기가 마음속에 쭉 품고 있었던 불만을 이야기를 하네요. 예, 맞아요. 네, 평소에도 그리고 제가 아버님께 그런 불만들을 이야기하나요? 얘기 안 하죠, 평상시에. 평소에는 안 해요. 평상시에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그때 처음 발병했을 때하고, 이번에 재발했을 때. 그때,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만들을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재발하고, 네. 그 다음 날도, 아드님은 아버님을 무서워하나요? 아니면 좋아하나요? 어떤가요?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좀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길을 좀 그러니까 보고. 좀, 내 친구들을 하고 이제 좀 늦게까지 놀고, 또 외박을 하거나, 또술 먹고 이제 새벽에 막 들어온다거나, 이럴 때는 제가 좀 깨어 있을 때가 좀 있거든요. 잠을 잘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신경을 좀 많이 쓰다 보면 새벽 2시, 3시까지도 깨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자는 척할 때도 있지만 저를 볼 때도 있거든요, 들어오면서. 네, 그러면서 그냥 들어와서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버리고. 근데 그때 들어오면서 제 이렇게 모습을 볼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좀 눈치도 좀 보이고, 본인 입장에서는. 뭐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이제, 것까지는 아니라도 좀 어려워하는 모양이네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서로서로 이게 좋을 때는, 상황이 좋을 때는 장난도 많이 치고,
같이 이렇게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눈치 보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어릴 때 저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좀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또는 뭐 술을 안 먹고 들어오더라도 제가 좀 이렇게 객기가 웃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상 좀 가족들 입장에서는 좀 인상 쓰고 들어온다거나, 예, 또 들어오면 좀그안 좋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떤 뭐 그렇게 늦게까지 있냐 싶은 게, 자세히 뭐밥 먹고 나서 이제 칫솔을 안 하면 칫솔을 좀 얼른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좀 잔소리를 조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들어오면 방으로 그냥 들어간다거나, 예.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최근에도 이제 딸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그런 곳이 있어서 좀 그때 아빠가 들어오는 게 조금 두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이렇게 그냥 다른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그랬냐, 내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아들도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님께서 보면 4년 전에 아드님 그 처음으로 증상이 나왔을 때에 그때도 빨리 알아차리셨고, 요번에 한몇달 전에 조증 증상이 나왔을 때도 빨리 알아차리셨고,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조치를 취하고 고려하셨는데, 아버님 기억하시기에, 생각하시기에 그 이외에 조증 기간은 없었나요? 어떤가요? 그 발병, 처음 발병하기 이전에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군대를 갔다 오고 학교를 복학했었는데, 복학하고 나서 이 친구가 학교에도 적응을 잘 못하고, 이제 처음에는 응급구조학과에 들어갔다가 적응이 안 돼서 다시 1학기 마치고 그냥 자퇴를 했죠. 자퇴를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이제 다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학과를 냈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 1학년 정도 다니다가, 1학년 1학기인가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도 그렇게 좀 굉장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그 생활도 굉장히 힘들게 그렇게 하고 마치고 들어와서 복학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도 이제 생활 자체가 이제 술 먹고, 소녀배들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주말만 되면은 서울에 올라가서 클럽 이런 데를 계속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은 굉장히 지쳐 있고, 뭐 서로 이제 대화가 없으니까, 또 이제 학교 가서 기숙사에 있었으니까 기숙사에 가가지고 또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고, 한 1년 이상을 그렇게 이제 또 생활 패턴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여자들을 또 많이 만난 거죠. 자기 말로는 14명,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상당수의 어떤 여자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여자들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 이야기도 이제 제발, 아, 처음에 이제 병이 발병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저한테. 예. 그러면서 벌써 그때서부터 좀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몰랐을 뿐이지, 벌써 군 생활 또는 고3 때도 또
9증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본인이 또 이제 이런 재발 후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좀 힘들었다. 그 친구 관계에도 이제 반장을 했었지만 자기 이야기는 잘안 들어주는 것 같고 잘안 먹히고 다른 어떤 부반장이나 부회장들 이야기는 잘 들어주고 친구들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따라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고 하면서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네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면서 복학하고 나서 또 생활 패턴이 그렇게 이어지면서 또 여자친구도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반복하고 딴에는 굉장히 그좀 거기서는 어떤 피해 의식도 좀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 이전에 또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잘 맞지 않는 자기 적성하고 맞지 않는 대학교 들어가서 자퇴하고 나서 한 1년간 자기가 개인 기피도 생겼다 이런 얘기도 사실 호소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재발 발병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병 그 이전에 벌써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진행되어 왔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흔히 조울증에서는 또 조증 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울증 시기도 있잖아요. 우울해서 꼼짝도 안 한다든지 그런 시기도 있었나요? 발병 전에도 얼굴이 항상 밝아 보이질 않았어요. 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그러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몸 건강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아졌을 거고. 그리고 항상 피곤해 있고. 집에 와서 뭐 이제 그 빨랫감 가져와서 빨래도 하고, 또 옷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잠시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이제 그 가는데 집에 와서도 뭐 주말이면 항상 뭐 서울로 다 올라가고 외박하고 들어와서 잠만 자고 아니면 그 다음날 뭐 챙겨가지고 그냥 학교를 가고 이랬기 때문에 항상 뭐 얼굴이 밝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항상 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둡고 네, 뭔가 지쳐있고 그런 모습들이 쭉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가 우울증 시기인지 그런 거는 제가 판단하는 것도 그러면 아드님이 이래 아버님께서 돌이켜 보실 때잘 지낸 시기가 있었나요? 상당히 생활 잘하고 밝고 정말 의욕적이고 잘 지낸 시기. 그때는 저는 고등학교 때그 이후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관계는 없었던 걸로 보여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지냈나요? 고등학교 때는 하여튼 그 친구들하고 잘 어울려 다니고 여친도 사귀면서 여친 제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좀 보고 좀 항상 얼굴이 밝았어요. 그래서 그 고3 때, 그러니까 고1서부터 고2, 고3 때, 그때는 뵙고, 의욕도 굉장히 강했고, 체육, 교육학과 나와서 체육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여튼 열심히 뭔가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뭐 외박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확실히 그 학교 잘 다니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고3 때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서부터 과오비 오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병원도 다니고, 그러면서 좀 신경을 좀 쓰게 됐는데, 그때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겠지,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긴 거죠. 그 그때부터 이후로, 예. 그 이후로 그 이후로 이제, 원하지 않은 그런,
쥐따나도 참 고생이 많았네요. 쥐따나도 곧 3대의 과호흡이었고 그런 이후로 한 벌써 10년 세월도 더 지났잖아요. 지금 아드님이 만 29살이라 하니까. 10한 1년, 12년, 근한 12년 세월을 자기 딴아는 힘들게 지냈네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내지는 그나마 자기 마음의 위로라고 한다면 뭐 유흥? 여자들 예. 만나고 술 마시고 그런 게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일이었고, 그래 살았네요. 예. 예, 그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상담 요구 내용이라고 저한테 적어주신 글에 보면은, 요거 잠깐만 제가 읽어볼게요. 재발 후두달 정도 지남, 친구들이 많아 자주 만나고 술을 좋아해 주 2, 3회 음주. 음주한 날은 약 복용 안 하고, 음주를 하지 않고 들어와도 잊고 안 먹는 날도 있음. 평상시 퇴근 후 집에서는 핸드폰만 보고, 게임, 괄호하고 주로 PC방 이용, 게임이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 술 유흥으로 보냄. 주말이면 거의 외박. 평상시 거의 집에서 편히 쉬지 못하고 밖에서 보냄. 약 복용 및 음주 외박 등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약간의 다툼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만 잔소리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 복용 및 음주 외박 등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 얘기하다 보면 약간의 다툼이 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만 잔소리 하라고 해서 지금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임. 재발될까 너무 불안함. 아버님께서 아드님이 재발될까 봐 너무 불안하다는 거죠. 본인은 나를 믿어달라고 하고 크게 변화되는 것은 없음. 그랬네요. 그래서 질의의 첫 번째가 생활 습관이네요.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부모의 올바른 생각 및 대처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님께 생각하시기에 생활 습관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 마음이 드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악순환이죠. 예. 아드님이 지금 어떤 면에서 제가 이 병에 대해서 선순환, 악순환으로 설명하는데 아드님 지금 현재 악순환 속에 빠져 있는데 악순환 속에서 이걸 선순환으로 되돌려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악순환을 못 멈추고 계속 악순환 속에 지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보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유튜브나 책이나, 또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서 생각했던, 올바른, 생활 습관, 이 어떤 병을 낫기 위해서, 좀,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 뭐 참고해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도움이 안 되죠. 잔소리라 하죠, 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아버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내용인데, 당사자에게 대인관계, 조울증 관련 등 도움될 만한 정보 제공, 과로하고 유튜브 영상, 책 등, 이러한 정보 제공은 도움이 되는지 여부 및 적절한 방법은, 이라고. 이건 이제 부모님이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 모든 문제가 지 문제이기 때문에, 지가 스스로 공부하고, 지가 스스로 마음의 뜻을 세우고, 그래서 스스로 해나가고,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가 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고, 지가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으면 찾아봐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볼때 아직까지도 아드님은 계속 방황하는 중에 있거든요. 예, 마음의 중심을 못 그렇게 잡고 보입니다. 방황하는 중에 있는데, 이 방황하고 있을 때에 말하자면, 네가 지금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고, 생활을 올바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런 자료를 읽어봐라, 저런 자료를 읽어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충고를 하면, 그게 좋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그게 반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는 좋은 방법은,
그거를 방황을 바로잡아 주려고 어떤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지를 끌어안아 줘야 되죠. 마음을 못 잡고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다. 나라도 좋은 시각으로 지를 바라보고, 지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지 속상해하면 속상해하는 이야기 내가 잘 들어주고, 나라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 자료나 책 같은 것도 내가 지한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지가 관심이 있어 하는 혹시 뭐가 있으면 그걸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죠. 오히려 역으로 물으셔야 되죠. 아버님께서 지한테, 혹시 니 요즘에 뭐 읽고 있는 책이 있나? 니가 즐겨보는 동영상이 있나? 유튜브 보면 니는 주로 어떤 거를 보나? 나도 좀 니가 어떤 데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지, 나도 니가 재미나게 보는 거 있으면 나도 좀 보고 싶어서 그런다. 그래서 어떤가요? 아드님은 유튜브 영상 어떤 거를 즐겨 보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게임, 게임. 크라프트라고 뭐더라? 생각은 잘안 나는데 그러네요. 게임 영상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게임 영상.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걸 아버님 시간 낭비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애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 투자다 생각을 하시고, 애가 어떤 애한테, 그래서 나는 네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재미나게 보는지 내가 궁금하다. 네가 재미나게 보는 게 있다면 나도 좀 한번 보고 싶다. 너네한테 유튜브 영상 좀 보내줄 수 있겠나? 하면 지가 전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겠죠. 그럼 눌러서 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 보고 자꾸 유튜브 영상을 보내달라고 아버님께서 요청을 하셔요. 요청을 하고 지가 보내주는 유튜브 영상을 이게 시간 낭비다 생각하지 말고 지는 재미나게 보더라도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재미가 하나도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와보고 있나 싶고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그거를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쭉 보시라는 거죠. 보내주는 영상을. 보고, 최대한, 거기에서 좋은 부분을, 아, 이래서 뭐 발견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자제분한테, 아드님한테 또 물어보고, 내다 봤는데, 아, 보니까 이렇더라. 네 경우에는 그래, 그거에 특히 어떤 게 재미있더나 하고, 이제 그러면 화제거리가 생기잖아요. 대화거리를, 내가 관심 있는 유튜브를 보내주고, 그거 봐라. 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제분 보고 네가 유튜브 영상을 나한테 좀 보내도 그래서 자제분이 추천해 주는 영상을 보시고요. 또 책도 마찬가지로 혹시 네 요새 재미나게 읽은 책이 있나? 뭐저 요새 책안 읽어요. 그런 책 없어요 하면 거기서 땡이고 만약에 아 요즘에 책 읽어봤는데 이거 참 재밌게 읽었어요 하면 어 그러냐? 그럼 그책 나도 좀 보자 해서 아버님이 보시고 그렇게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설명할 때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라. 제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당사자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당사자의 흥미와 관심거리로부터 시작을 하시려 해야 되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좋은 책이나 좋은 영상을 권해주려고 하기보다는 원래 아버님께서 본인한테 자꾸 그런 걸 추천해 달라 하고 아버님께서 권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그거는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당사자에게 그런 거 추천하는 게 좋겠느냐는 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 세월을 기다리셔야 돼요. 아버님께서 먼저 공부하시고 지금처럼 이제 제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아버님께서 도움이 될 만하다 싶은 자료들을 찾아서 아버님께서 먼저 공부하시면서 아버님께서 자제분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잘하려고 그러니까 아드님이 두번 발병 때 아버지한테 불만스러워서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요거 잘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을 잘 하시고,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걸 극복을 해서 아들이 불만스러워했던 이 부분을 내가 극복을 해서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잘 기록해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아버님께서. 제가 볼때 아버님께서 기본적으로 참 잘하고 계시는데 아버님께서 자제분이 어떤 이야기를 할때 나무라거나 하지 않고 지 이야기를 쭉 들어주고 특히나 이 위기 시에 지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쭉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는 그런 부분들 아버님께서 참 잘하고 계시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계속 공부하시면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는 아버지가 되면 지 입장에서 아버지를 더 지금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지가 나한테 더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날인가 언제부터 이 애가 바뀌기 시작하느냐면 그러니까 이 영상들 공부를 하려고 하기 시작하느냐면 이 애가 딱볼 때, 아버지가 바뀌었네. 우리 아버지가 전에 하고 다르네. 내한테 내가 어떤 말을 할때 말을 받아서 대꾸하는 방식도 그렇고 나를 대하는 방법도 그렇고 얼굴 표정도 옛날보다 환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전에 같으면은 어떤 설득이나 충고를 할것 같은데, 설득이나 충고 같은 거 일체 안 하고 다 그냥 쑥쑥 잘 들으면서 아버님께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 편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러네? 그러니까, 애가 느끼기에,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네? 라고 느끼면 그때는 애가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요즘에 어떤 유튜브 영상 보세요? 아버지 요새 어떤 뭐 공부하러 다니시는 데가 있나요? 왜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가, 전에보다 제가 볼때 아버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어떤 공부하고 계세요? 그때 영상을 보내주신 거야. 내가 사실은 이런 공부하고 있는데, 니도 한번 볼래? 하고 한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느낄 때,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네? 할 때. 그때까지는 세월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먼저 노력하시고. 솔직히 지금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이 저는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 이게 좀 사실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급해지는 것 그렇죠. 마음이 같아요. 자꾸 그래서 급해지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지치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시네. 영상을 하루에도 그런 영상들 보지 않으면 마음이 저는 그냥 우울해지고 그러시죠.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접하지 않으면 그날을 이렇게 버틸 수가 없는 상황, 날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네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끊지 않고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시네요. 저도 이제 뭐 취미 생활도 좀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선생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이렇게 갔는데도, 중간중간, 그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들이 자꾸 이제 드는 건좀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시네요. 어쨌든 더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그런 아버지가 되면은 저도 또 그만큼 더 그릇이 커지고 예, 아버지로서의 역량이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그때 해야 우리 아들이 또 방향을 생각을 바꿔서 스스로 뭔가 이렇게 좀 생활습관이나 병을 이기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계획이라든가 동기부여를 받고 뭐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예, 뭐 그렇게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시네요. 네. 그래, 아버님께서 아까 아버님 취미를 계속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좋은 그건데, 어떤 취미를 갖고 계셔요, 아버님께서는? 저는 자전거를 타고 아, 이거 엄청 좋은 취미 생활이시네요.
한지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노후에, 엔티비 자전거. 예? 어떤 자전거? 자전거는 산업 자전거인데요. 아, 산악 자전거. 일반 도로에서도 타고 그냥 그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타기도 하고. 아이고야, 그러시구나. 예. 네. 노후에 그렇게 자전거 타는 취미를 또 가지시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그 자전거 네. 취미로 어떤 게 좋으시던가요? 해보시니까. 기분 전환이 되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뭐, 저도 아직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또 뭐, 집안이 지금은 뭐 평화롭고, 또, 상황이 또 이제 뭐 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더 식구들이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쌓이는 스트레스가 자연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는 뭐 이런 취미생활만큼 좋은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끊지 않고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상황이 대신에, 오더라도. 네. 그렇죠. 중요하죠. 본인, 아버님 자신의 그 취미 생활을 갖고 있어야 또 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들어와야 식구들한테 웃고 잘 대할 수도 있고 또 의욕도 생기고 하니까 좋은 일이죠. 그건 그래 하셔야지 되죠. 자, 그래. 이제 제가 아버님께서 질문 네 가지 하셨던 중에 이제 두 번째하고 이제 세 번째가 당사자가 현재 약 복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고 네. 병의식이 정확하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병의식이 거의 없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현병 환자들보다는 조울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병의식이 없어요. 병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조현병은 병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한번 발병하고 두 번째 재발하고 세 번째 재발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생각하니까 조현병 환자들은 그래도 병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데 조울증은 병을 잘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다 더욱이 조울증 양극성장애 2형 1형 아니고 2형은 더더욱 안 받아들여요, 자기 문제를. 제가 볼때 아드님은 1형 아니고 2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1형보다는 그래요? 2형이 좀 가벼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1형은 조증 기간에 엄청난 사고들을 쳐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쳤는 사고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1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모들도 병원에 입원을 안 시키고는 감당이 안 돼서 외래 치료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증 기간에 병원 입원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도 자기가 사고 치고 뭐 했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병을 그래도 그나마 인정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형은 자기가 뭐큰 사고를 친 것도 없고 등등하기 때문에 이형은 자기 병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극성장애 이형은 자기가 자기 병을 잘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그걸 하나의 자신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남들하고 좀 나는 좀 다르다, 개성이 강하다 정도로 생각하지, 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약 복용도 그러다가 보면 당연히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요번에 아드님은 한편으로는 좋은 경험했던 건 재발했을 때 자기가 많이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 약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먹고 약 먹었더니 한결 편안해지더라. 이걸 경험했으면, 그게 이제 연결이 되면 이후에, 아, 내가 약 먹으니까 도움이 되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드님, 지나고 나서 그 앞전에 약 먹을 때하고 지금하고 아무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스스로도, 아드님 스스로도, 아, 약이 좀 도움이 된다 하나요?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약에 대해서 한 2, 3주 전인가요? 이제 좀 늦게 들어와서 그냥
자길래 약을 안 먹고 애엄마가 깨워서 약을 먹이려고 했더니 조금 이제 안 먹었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런 푸념을 조금 하더라고 그래요. 그랬네요. 네, 그리고 재발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아빠 나그 불안증하고 그 다음에 이그 공황장애 이게 있는 거지 우울증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랑 차를 타고 같이 갈 때는 양극성 정동장애인 거 아빠 나도 알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발병 직후에는 자기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면서 그날도 가면서 병원 도착하기 전에 아빠 나 양극성 정동장애인 줄 알고 있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네가 너를 알고 있었어? 그래? 이거는 너 그런 정보들을 보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이제 그 다음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지나서는 또 저한테나 아니면 애엄마한테나 언뜻언뜻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태가 좋아지니까 그냥 내가 좀 불안 장애가 좀 있고 호흡도 좀잘안 되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저 공황 장애 요 정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우울증은 조금 더 다른 어떤 그런 증상이라고 본인이 판단하는 건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 병 의식이 거의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제가 짐작컨대 이런 거죠. 이제 자기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고 하겠지요. 하다 보면은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판단할 만한 이야기들이 쭉 있으니까, 머리로는, 아, 내가 양극성 정동장애일 수 있겠다. 하지만 양극성 정동장애는 자기한테 심리적으로, 심정적으로 불편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조증. 흔히 보면 이 조증 시기는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거지. 자기는 자신감이 올라오고, 기분이 업되고, 의욕이 막 넘치고 하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하니까, 자기는 그 시기가 좋은 시기인 거예요. 지나고 나서 이 경조증 시기, 조증 시기는 당사자들이 엄청 그리워하는, 다시 그때처럼 그 기분을 느끼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증 시기는 자기는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 우울 시기는 제가 볼때 아드님 경우에 술 마시는 걸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우울하면. 친구들하고 나눠서 술을 예전처럼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네, 술을 좀 자주 마시죠. 그러니까 우울 시기는 대충 술 마셔서 대충 견뎌내고, 그러니까 자기는 조증 시기, 우울 시기가 뭐 그렇게 크게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다. 스스로 주관적으로는, 대신에 주관적으로 자기가 불편한 거는 불안이다. 불안, 공황장애, 네. 우울과 공황장애가 이게 자기는 마음이 막 불안하고 한 번씩 마음이 불안한, 이게 아까 과호흡도 맹불안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마음이 막 불안한, 이게 자기는 문제지. 자기는 양극성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접근할 때에도 그걸 일단 인정을 해주면서 접근해야 돼요. 아, 그러나 너는, 네 스스로는 불안이 많이 힘들구나. 그러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약을 처방받을 때에도 가능한 불안을 줄여주는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자. 또
아, 그 약이 네가 지금 처방받아 먹는 약이 불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 하더라라고 한다든지, 요새는 뭐약 같은 거는 약 이름만 치면 인터넷에 정보가 쫙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훨씬 더잘 알아요. 그래서 뭐 둘러서 다르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하여튼 그런 때 적합하게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항상 지 말에 반대하면서 가면 안 돼요. 지를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지 말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 네가 네 입장에서 불안증하고, 불안장애하고, 공황장애하고, 이게 네 입장에서 힘든 거구나.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그 점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그걸 쑥쑥 받아서, 아, 네 생각에는 네가 그게 조울증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구나. 그럼 다음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지 말을 쑥쑥 받아주셔야지 돼요. 부모님께서 지를 설득하시려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건 항상 의사한테 미뤄야지 돼요. 부모님이 대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니는 조울증이다 이러면 지가 생각할 때는, 아니, 부모님이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나를 조울증이라 하지? 나를 환자 취급한다 이래 되거든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애들이 지식이, 검색이 훨씬 빠르고 지식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서는 부모님께서 자제분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가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쑥쑥 받아줘야 돼요. 쑥쑥, 아, 그러나, 그러나, 아, 그렇구나. 니는 니 스스로 생각할 때니 문제가 그런 문제구나. 니 스스로 생각할 땐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다음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항상 의사 선생님한테 미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건 하여튼 무조건 이래야지 된다 하더라. 약도 내가 왜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되나요? 라고 할 때, 글쎄,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를 꼭 먹어야 된다 하더라. 그럼 얼마 동안 먹어야 된다 하더냐 하면, 아, 그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도 부탁을 좀 해야 돼요. 지금 다니는 제가 병원인가요? 의원인가요? 어디 다니고 있죠? 의원에 서울,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집 근처에? 의원. 저희는 이천에 살고 있고요.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고, 경기도 저희 이천에 집은. 살고 계시네, 부모님은. 의원은 지금 서울에 있는 거죠. 서울 본인은 강남에. 직장은 서울 강남에서 다니나요? 지금 아드님? 이천이에요, 이천. 아, 이천에서 하는데, 그 서울 강남에 있는 의원을 다니게 된 이유는 이전에 그쪽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기도 하고, 처음에 발병했을 때, 제그 학교 친구가, 학교 그 동생이죠. 제 동생이 이제, 공황장애로 거기를 다녔었어요. 처음에 발병하고, 저희가 급하니까, 공황장애가 있던 걸 제가 이제 제그 후배가 공황장애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걔한테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소개를 받은 거죠. 아, 아버님께서 아버님 후배한테 전화해서 소개를 받아서 처음에 그리로 데려갔다는 거는 언제적이 고3, 아, 요번에 4년 전에, 4년 전, 처음 발병했을 때. 4년 전에 발병했을 때, 아, 그때 그리로 데려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그 같은 의원에서 처방을 받고 있는 거네요. 중간에 단약했을 때 빼놓고. 그리고 그러면 그 병원에 아드님 진료를 갈때 항상 부모님이 같이 가시나요? 어떻게 되죠? 발병했을 때하고 재발했을 때. 네. 이번에 재발했을 때 처음에 데려갔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본인이 계속한 거죠. 본인이 계속 가고 부모님은 안 가시고. 가끔 가다 한 번씩은 부모님께서도 진료를 보셔야 될 텐데요. 그러면 좋은데, 본인이 혼자 갔다 올게 하고 그냥, 간다 그러니까, 뭐 따라가는 것도 좀 불편해 할것 그래서, 같아서,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이런 경우에 권해드리는 건 부모님 이름으로 그 병원에 따로 진료 신청을 하셔서
부모님께서 찾아가서 사실은 제가 누구 보호자입니다. 여차저차 해서 좀 선생님하고 서로 상담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진료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의논하시면 돼요. 아, 예.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진료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말씀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의사님을 한번 만나뵈라라고 하는 게, 의사선생님께 요런 약의 중요성, 요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왜약 먹어야 되는지 그런 거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 뭐 의사선생님께서 알아서 설명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뭐 약을 때때로 한 번씩 약을 안 먹을라 해서 좀 걱정이다. 그래서 좀 약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의사선생님께서 보고 계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사선생님 견해도 듣고 부모님도 의견 교환이 필요하거든요. 부모님하고 의사선생님하고. 그래서 한번 따로 한번 신청을 해보셔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의사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요즘에는 또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은 애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밀이다, 이거는 부모라 할지라도 내가 의논할 수 없다 해서 정보를 일체 안 주는 선생님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상담을 제가 받아보면. 근데 그래도 또 많은 수의 선생님들은 부모님하고 자제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의논을 해주는 게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게 개인의 어떤 비밀 유지도 중요하고 등등하지만,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이렇게 심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든 상담사든 간에 부모님하고 긴밀히 서로 의논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서로 공조를 해서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치료를 해나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다 싶으네요. 예, 하여튼 그 말씀은 제가 새겨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드렸고, 네 번째 질문, 당사자가 전 여친과의 악연, 안 좋게 헤어지고 전 여친의 SNS 악플로 인한 사귀던 여친과 헤어지게 됨. 그래서 악연으로 불안해하고 재발될까 두려워함. 그리고 오래된 친구하고도 다투고 지금은 차단하고 지내는데, 차단한 지 1년이 되었다. 친구로부터 복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 보상 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을 듣고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재발 직후에 호소했는데, 이러한 경우 부모로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때 일반적으로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계신 게 제일 좋아요. 친구 관계라든지, 뭐 또는 이성 관계라든지, 거기에서 서로 어떤 다툼이 있고, 거기에서 서로 뭔가 지금처럼 뭐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다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하나는 직접 개입하시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뭔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면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무슨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자제분의 인간관계, 친구관계, 이성관계는 개입하지 마십사. 부모님들에 따라서는 이걸 내가 대신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웃자고 하고 뭐 서로 화해를 해라라든지 뭐 네가 용서를 해라라든지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본 원칙이, 자제분의 문제는 자제분이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 되지, 부모가 나서서 대신 해결해 주는 방법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고요. 자제분이
만약에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냥 묵묵히 잘 들어주고 그 고민을 같이 의논해 주고, 아, 그러나 많이 걱정되겠구나. 그럼 니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내가 니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때 항상 내가 니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는 보시되, 그래서 자제분이 이렇게 좀 도와달라 하면 그게 그렇게 도와줘야 될지 여부를 그때 가서 검토하시고, 그것도 검토를 하시되 도와줘야 될것 같으면 도와주지만 아니면 못 도와준다고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제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니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자제분이 아유, 도와주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하면은 그냥 믿고 맡겨놓으면 되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검토하시고. 그런데 제가 볼때 자제분 성향상에는 이 지난번에 재발 직후에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쫙 했지만 지금 와서는 이 말을 일체 안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혀 안 하죠. 그때 얘기했던 거는 지금 한 2, 3개월 지났지만 그 뒤로는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그래,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무관심에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 주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어가 주는, 이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고. 아들이 지가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게 유튜버도 하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버를 자기가 이제 좀 못하는 게 요즘 두 가지 사건, 전 여친이 이제 그 보복할까 봐, 또 남자친구였던 얘가 그또 이렇게 안 그런 좋은 댓글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자기가 또 그런 걸또 당할까 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게 문제다라고 뭐 이야기를 또그 뒤에 또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풀어줄까 지금 이제 개입을 이제 하지 말으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딴에는 그게 아 이걸 어떻게 풀어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셨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버님께서 궁금하시면 이게 어떻게 됐나, 이후로 어떻게 됐나,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가 궁금하시면 자제분한테, 아드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네가 그때 당시 한두달 전에 그때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래, 이후로 뭐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혹시라도 네가 그 걱정하는 그 일과 관련해서 나도 참 네가 유튜브 활동을, 유튜버로 활동하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네를 도와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내가 네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는 보실 수 있어요. 아버님께서 궁금하시면 아버님께서 화제를 꺼내고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일의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아버님께서 내가 도와줄까고 이 말을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그래, 물어보시고. 물어는 보셔도 되는데, 물어는 보시지만, 대신에 섣불리 개입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물어보시고 나중에 지가 물어봤더니 이러이런 도움을 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나중에 공개 상담을 다시 신청해 주셔요. 의논하셔야 돼요. 그 자제분의 기본 원칙이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라예요. 개입하지 말라.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개입하는 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흔히 개입하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감당해야 될 거를 스스로 감당하지 않게 하는 어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 결과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꾸 대신 개입해서 해결해주고 하면 책임감이 약해져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좀더 충동적으로 그냥 해버린다든지, 친구 사이에서도 말을 함부로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뒤에 부모가 책임 수습해 주기를 바라고, 자칫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개입하지 마십사 하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는 게 자기가 스스로 신중하게 처신하고 뒤에
자기가 책임을 짐으로써 뒷감당도 자기가 해냄으로써 좀더 책임감 있게 삶을 살아가는 그거를 연습하고 학습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입하지 않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부모의 올바른 생각 및 대처법은 어떤 거냐? 이렇죠. 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삶의 목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기가 자신의 삶에 어떤 의욕이 올라오고 삶의 목표가 확고하게 설정이 되게 되면은 생활 습관은 저절로 개선이 돼요. 또 한편으로 생활 습관이 또 개선이 되면 그렇게 바람직한 삶의 목표, 자기 마음에서 저절로 또 욕구가 올라오고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생활 습관과 삶의 목표가 아래 위로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잡아주는 건데. 근데 이 생활 습관도 그렇고 삶의 목표도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 부모가 대신 어떻게 해줄 길이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부모는 답답하지만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그럼 부모는 뭘 해줘야 되느냐? 부모는 생활 습관이 왜안 잡히느냐 하면 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생활 습관이 안 잡히는 거예요. 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확고한 삶의 목표도 왜안 생기느냐? 장기적인 목표, 비전이 왜안 생기느냐? 역시 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오늘 하루 즐겁게 사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런 유흥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옳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부모님하고 사이만 나빠져요. 잔소리가 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이렇게 매일처럼 술을 마시고 일주일에 2, 3일 또 여자 만나고 등등 생활에 뭔가 중심이 안 잡혀서 생활 습관이 들쭉날쭉하고 밤에 잠자는 게 들쭉날쭉하고 아무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아, 저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그렇구나 생각을 해주고 부모님께서 지한테 이제 더 잘해줄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도 이야기했던 너그러운 무관심.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이때 무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돼가지고 술 마시고 들어오다가 새벽 두세 시에 술 마시고 들어오다 아빠하고 얼굴이 막 눈빛이 마주쳤다. 그때 내 눈빛이 못마땅해하고 지를 혼내는 그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에서 지를 그렇게 쳐다보면은 이게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고, 저게 지가 힘든 일이 많았던 모양 내고 따뜻한 눈빛으로 지금이라도 들어와 주니 참 고맙다 생각하고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래. 방에 가서 자라하고 편안한 음성으로 말씀 한마디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지가 겁이 드럭났던 마음이 푸근하게 풀린단 말이에요. 아, 그리고 아버지는, 아빠는 나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럼 안심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 개선에 더더욱 주력하셔야 돼요. 내하고 지하고 지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하고 지하고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지가 내를 더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지한테 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다. 지가 아빠는 세상에서 최고다. 이 말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무조건 더 좋은 아빠가 되겠다 마음을 먹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면 좋아요. 예를 들어 산책이라도 한다든지 또는 뭐 어디 가끔 한 번씩 드라이브라도 같이 해서 경치 좋은데 구경이라도 간다든지 아니면 지가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면 맛집에 뭘 먹으러 같이 간다든지 뭔가 가끔 함께 하는 시간을 같이 갖는 것. 그런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을, 또 그렇고, 확고한 삶의 목표도 그렇고, 이거를 내가 잡아주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나는 무조건 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초점을 두고, 내하고 지하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계속 대하다 보면 지가 집에 들어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집에 식구들하고 관계 개선이 되면 지가 집에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으면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고요. 힘들면 집에 있지.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러 밖으로 나가는 이게 이제 저절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보다 하여튼 아버님께서 애한테 더 잘해주려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릴게요. 자, 예, 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버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뭐제 나름대로 답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쭉 들어보시고 어떤 소감이라든지. 네, 하여튼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음이 너무 조급해서 뭐 공개 상담도 드리고 했는데, 뭐, 당사자하고 이제 아들하고 좀더 친해지고, 예, 좀더 이제 잘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저도 마음에 좀 안정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향을 이제 잡힌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앞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실천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상담이 처음에 이 상담 신청하셨을 때 기대하셨던 거 하고 막상 상담을 받아 보니까 지금하고 그 기대하셨던 거 하고 지금 시점에서 느끼는 바가 어떻습니까? 비슷한가요? 차이점 있나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예, 그좀 마음의 안정, 이게 좀 많이 된것 같아서 그 점에서 더좀 예, 만족하고요. 어떤 그 동영상으로 강좌 듣는 거 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상담하는 거 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네. 그래서 향후에도 또 이런 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예. 얼마든지 공개 상담 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개 상담 좀몇 번이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저 재은 부사님께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좀 조금 이제 주춤주춤했던 게 상담하는 게, 나중에 혹여 이제 그 당사자가 이 공개 상담을 어떻게 통해서 접했을 때좀 이게 혹시 부작용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게 사실 조금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또 이제 상담 함으로 해서 얻는 게더클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용기를 사실 낸 거거든요. 내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런 좀 두려움 그거는 조금 사실은 있긴 해요, 지금도. 지금 이제 오늘 쭉 상담을 해봤을 때에 만약에 자제분이 나중에 이 영상을 봤다. 어떤 부분, 어떤 시점에서 화를 낼까요? 자제분 입장에서. 그래서 조금 막연하긴 한데요. 왜, 우리 일, 또는 아빠하고 나와의 일, 우리 가정 일을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예, 이의제기. 그러네요. 그런 점이 조금, 예, 다른 부분보다는. 또는 이제, 내용적으로 자기하고 조금 다른, 자기 생각과 또는, 예,
조금 다른 과거의 일이라든가 자기가 또 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네요. 같은 내용을 하더라도 또 내용적으로도 조금 또 그럴 수 조금 있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저한테 좀 화를 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그렇죠. 자제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제분 입장에서는 왜 나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예, 그러니까요. 동의 없이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그 기분 맞습니다. 나쁘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제분이 보는 관점하고 아버님께서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예, 그렇죠. 똑같이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그거는 아버지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사실과 예.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이의제기를 할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 그런 게 있거든요. 걱정을 당겨서 하지 마라. 그러면은 만약에 나중에 가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땐 또 그때대로 또 자제분하고 또 진솔하게 서로 솔직하게 터놓고 대화를 또 하다가 보면 그래서 지를 달래줘야 될 일이 있으면 달래주면 되고 쟤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야 될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싹싹 빌고 뭐 등등 하다가 보면 또 풀어서 풀고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조현병, 조울증, 조현정동장애 아무튼 이런 정신질환을 지니고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당사자도 그렇고 돌보는 부모도 그렇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닥치잖아요. 하나 네. 해결해 놓고 나면 다음에 또 생각지도 못했던 딴 문제도 닥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도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많이 드실 수밖에 없죠.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보통 보면 부모님들께서 하여튼 걱정이 많으신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걱정을 당겨서 하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생각하자. 웬만한 걱정은 진짜로 이게 심각하게 걱정해야 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웬만한 거는 다 자꾸 걱정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도 그때 가서 일이 벌어지면 그때가 생각하자. 당겨서 생각하지 말자. 네, 잘 알겠습니다. 걱정을 당겨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가 일반적으로 알겠습니다. 드리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래, 이제 오늘 상담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마치기 전에 혹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라든지 마치기 전에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요. 충분히 좀 얘기가 된것 같고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박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앞으로 오늘 하신 말씀 잘 새겨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또 공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어서 신청하시게 된다면, 다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제 아들이 취업을 해서 지금 직장을 좀 다니고 있는데, 사실 대인 관계가 좀잘 사실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을 조금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제 아빠로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직장 생활을 앞으로 계속 잘 해나가려면, 그런 부분에 조금 지식이라든가, 또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방법들,
본인이 직접 그런 부분에 좀 참가해서 듣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배우면서 본인의 어떤 단점이라든가 좀 기질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좀 부분들을 개선하고 대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자꾸 뭔가를 이렇게 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잘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좀 있겠는가. 필요하죠. 중요한 이야기죠. 그거 아버님께서 이후로 아드님이 그런 어떤 뭐 문제들을 이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예, 일단 메모를 자꾸 해두셔야지 돼요. 그 상황을 가능하면 자세히 메모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강 우리가 대인관계가 잘안 된다라고 할 때도 몇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대인관계가 잘안 되는. 그러니까 어떤 양상으로 잘안 되는지 하는 거를 자꾸 메모를 하다 보면 그걸 파악하시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드님한테 자꾸 아드님이 어떤 회사에 대한 불평이라든지 뭐 그런 걸 털어놓을 때 가르쳐 줄라 하지 마시고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자꾸 물어봐서 구체적으로 뭐가 불편한지, 어떻게 화가 나는지 자꾸 물어보고 아드님 마음 다독여주고, 그럼 속상했겠다고 이렇게 자꾸 지 편이 되어서 발언을 해주고, 가르쳐 줄라 하지 마시고 자꾸 지 편이 되어서 발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나면 그거를 나중에 아버님께서 잘 기록을 잘 해두시고,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한번 하고, 두번 하고, 세번 하고, 네번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아버님께서 볼 때도 패턴이 눈에 보여요. 아, 얘는 이런 상황에 항상 이런 식으로 대인관계가 틀어지고 있구나.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잘 해두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이제 그 기록이 일정량이 쌓이고 하면 그때 가서 저한테 공개 상담을 또 신청을 해주시고, 그땐 미리 그 기록을 저한테 보내주고, 상담을 하시면 훨씬 자세하게 제가 의논해 드릴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편안하게 잘 지내셔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